지금 길이 한 적 있어요? 누구한테? 길이는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네. 아, 길이는 진짜. 차 여기까지 들어와. 차 여기까지 들어온 거 봤어요? 와, 처음 봐. 젤리 누구한테 안 먹었는데 어떡하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왜 안 내려? 오, 내렸다. 왜? 왜 안 내려? 아, 저 젤리 끝까지 안 먹어서 젤리 먹고 있어요? 젤리 씹고 있었어요. 오늘 좀 수수하게 하고 왔네. 수술? 수수하게 아 수수 오늘 조금 뭔가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셀프 에, 아 거의 안 했어요 진짜로. 선생님 아세요? 알죠. 방금 어? 예 보지 말라니까 저기 저분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동물 분장을 할 거예요. 세 살 때까지 계속 기린으로 살아와가지고 세 살 때까지 계속 본인 무슨 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 강아지 상이죠. 강아지 상 아니에요. 몰래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오호. 어머. 데자뷰인데? 잠깐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잠깐만요. 오늘은요, 동물 분장이에요. 코끼리 할 거예요. 코끼리.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선생님 어딨죠? 네. 우와! 잠깐만요. 우와. 대박. 우와. 너무 멋지네. 오, 오랜만이에요. 봤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언제요? 저 계속 길이 많이 쳤잖아요. 아, 그게 그치? 그치? 아, 맞다. 정말 기억을. 너무 오랜만이다. 오, 쌤 거의 뭐 네. 뱀인 줄 알았어요, 뱀. 용이에요. 용이요? 네. 선생님은 88 용띠여서 오늘 용으로 이렇게 분장하고 아, 용띠라서. 네. 그리고 오늘 우기양 따라해보려고 타투 하나 있어요. 아 대박. 네. 어머 귀여미. 네. 근데 우리 키키는 더 귀여워요? 그래요? 네. 용용이가 더 귀여울 거예요? 아, 용용? 그래요? 네. 한번 붙어보죠 뭐. 저쪽으로 가서 네.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네. 와 대박 사건. 우리 우기린을 위한 우기양 파우치 너무 궁금한데 뭐 있을지. 파우치요? 네. 이거 왜냐면 제가 네. 원래 생활 자신 좀 있는 편이라 생활도 너무 귀엽죠. 그렇죠. 평소에 잘 안 해요, 화장. 되게 검소하고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네? 쿠션. 네, 쿠션. 쿠션. 굉장히 향수를 좋아해요. 그 아~ 립밤 되게 좋아해요. 건조해서 그래서 립밤 항상 두 개씩 다녀요. 오, 진짜 어렵다, 잠깐만. 그러니까. 립스틱 한 두 개 정도? 직접 바른 거예요? 네, 다 깨졌어요. 그러네. 근데 다 애정이 너무 많아서 얘한테. 애정이. 됐어요. 아, 이거 나온 지 좀 된 거 같은데. 엄청 됐죠. 이거도 제가 데뷔할 때쯤. 립은 6개월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써야 돼. 아, 진짜로? 네. 보내주자. 아, 안 돼! 됐어요? 안 돼! 아니, 아니야. 안 돼, 안 돼. 핸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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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짜주면 은인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많이 드셨다. 저희 손 좀 커서요. 근데 어차피 지난 거라.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 파우치. 네, 아니죠. 제 따뜻한 생활 타이도 나오죠. 그렇죠. 검소하고, 검소하고 사람이 참 다르고 맞아. 이렇게 소박한데 제일 좋은 아이템들로만 되게 알차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 실력 테스트를 그래도 좀 봐야 되니까. 네, 진짜 너무 기대돼요. 제가 선생님 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셀프로, 셀프로. 진짜 한번 보여줄까요? 일단 뭐 섀도우부터. 섀도우부터 해봅시다. 네, 섀도우. 오케이. 브러쉬 짓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브러드미는 이게 꼭 있어요. 아, 본 건 있었는데. 연습생이었을 때 월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때 혼자 또 해야 되나? 다 혼자 하죠. 자, 일단은 기본 베이스 색깔을 익히고요. 그리고 오, 이게 디테일, 디테일. 뭐가요? 브러쉬를 썼으면 바로 닦는 이런 아, 청결함. 그래. 좀 더 밑에 가면은 좀 더 진해져야 돼요, 색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한 이 정도 한번 발라볼게요. 화장하는 게 우리 엄마 같네. 화장하는 거 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예! 마스카라 바르면 입도 벌려요. 어우. 뭔지 알죠? 네. 사실 저 자기 셀프보다는 해주는 게 되게 잘해요. 아, 진짜? 오늘 해줄 기회 많아요. 라인 길게 그린 게 되게 좋아요. 어? 좀 긴데? 좀 눈은 네. 내가 그리는 데까지가 내 눈이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오! 멋져! 그렇죠. 어? 오, 아예 감고 그리는 스킬은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예 감은 상태에서 그리는 기술은 왜냐면 날 찔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또 꽉 감지 않고 거기를 발라야 되니까 흰자만 남겨놓는 거죠. 너무 감탄했다. 연습해야 되겠네. 자연스러워, 완전 자연스러워. 그리고 밑에는 애교살. 이거 위에 봐야죠. 그럼 또 뭐 보죠? 거울을 듬에도 거울을 보지 않는다. 필요 없어.
정확해. 그 라인 정확해 집어요. 진짜로. 이거는 퍼포먼스죠. 절대로 눈이 찔린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찔린 거 아니에요.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이게 삼각존? 눈? 어, 맞아요. 삼각존이 뭐야? 감독님 삼각존 알아요? 아, 그래요? 오, 봐봐요. 우리 가시관. 눈에 이렇게가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색감을 네. 조금 어둡게 해서 트이게 하는 거죠. 아, 네. 썸네일 나왔네, 지금. 어떡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점 제가 너무 리스펙하고 100점 주고 싶어요. 아, 과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은 각자의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정답이 없나요? 미술의 정답이 어딨나요? 그쵸, 그쵸, 그쵸. 메이크업 자신 너무 있어요. 습기한 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기대되는데. 보통 강아지상, 고양이상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어떤 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아, 저는 마타성이라고. 저희 강아지 푸들인데 갈색 머리였어요. 보글보글하니까. 아, 그때 그때. 강아지상이죠. 근데 강아지상이 아니에요. 어? 대박 사건. 뉴스 헤드라인에 뜨겠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것 같은데? 긍정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 강아지과가 아니라 고양이과에 속한다. 어? 고양이과에 속하는 얼굴의 특징들이 명확히 있어요. 요 미간이랑 콧 망울이랑 인중이랑 요 부분이 되게 고양이과예요. 대박 사건. 대박 사건. 고양이 종류. 대박 사건이죠. 사전 미팅 때 우기의 상은 뭐냐 물어봤는데 에이. 삭상이라고. 삭상은 뭐예요? 요추근데 귀여워. 악! 하면 우기 아니면 똑같죠? 이름 사기예요? 네. 이름 사기네? 콧대 라인이랑 인매가 완전 고양이과라니까요. 그 눈매도 내려간 듯 보이지만 꼬리는 또 이렇게 선명하게 잡힌 느낌이. 아, 진짜 저 완전 눈 내려간 네. 줄 알았어요. 신기하다. 와, 나 고양이성 전혀 몰랐어요. 닮았다는 생각 들죠? 닮았는데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오! 라인만. 저 화장 반응이 되게 좋아해요. 자면 되니까. 닮으면 되니까. 고양이 셀프로 한 라인이 살짝 내려온 라인이라 좀 올려볼게요. 가이드를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잡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 한 적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강아지성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내려요. 되게 위쪽에서 그려진 것 같아요. 오. 아빠한테 아직 아빠할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하품해서 눈물이 맺혀야 화보가 더. 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삭상이다. 강렬함을 아이 메이크업에 표현해. 와, 봐봐요. 촬영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영국.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김폴 광고 현장 같아요. 안 보이지만 멋있을 것 같아요. 스모키도 잘 안 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거 잘 어울려요. 많이 시켜주세요. 냉정한 여왕 있잖아요. 제 목을 쳐라 이런. 쳐라. 나가. 쳐라. 등장을 네네네.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드디어 도구들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이거는 라이닝 컬러라는 제품이고 유성 물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쿠아 컬러는 수성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다를 할 인물을 캐스팅을 해봐야 돼요. 네. 쌤도 생각해도 한 명이 있죠. 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굴 안 보이죠? 일부러 숨긴 거. 일부러 숨긴 거기도 하는데 가시관이요, 가시관. 가시관! 네, 가시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이는 것처럼. 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귀여워. 네. 요 정도 해야 되겠다. 어, 벌써 귀여워요? 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거는 스프리트 껌이라는 거예요. 수염을 붙일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잼 같네, 잼. 반죽을 하면은 뭉글뭉글해지죠. 이렇게. 어,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대박. 우리가 지금 호밀빵에 버터 바르듯이 감독님 그거 하고 저희 숲에 가서 뛰어놀면 돼요. 저 왜 만들어놨는지 이제 이해됐죠. 오, 완전 하얘. 와, 할아버지. 약간 그 폐왕별이 느낌. 와, 폐왕별이. 한 번 더 바르면 선명해지죠. 우와, 탄력이 엄청 좋아요. 성격. 탄력. 지금 너무 재밌어요. 한 명은 죽어가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 강우도 선생님 닮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이.
오, 88이세요? 급중나이는 17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몇 살 차이죠? 제가 6살 어려요. 와, 진짜 레전드. 레전드 아니죠. 이 등장은 색의 선명함과 선의 명확함이 제일 중요해요. 떠보실까요?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저 불쌍해 보여. 이게 미술 잘했어요? 미술 전공이었어, 저. 이과로. 너무 귀엽다. 친구 너무 귀엽죠? 네, 내 친구 최고예요. 무서워. 뭐 꿈에서 나올 것 같아, 오늘. 제발 울지 마요. 아니, 무섭다고. 아니에요, 코랑. 아, 코를 안 했구나. 네. 저랑 들어왔나? 너무 안 들지 마! 와, 치아가 이런 형태인지는 아직 못 봤어요. 팬더가 이를 잘 안 드러내기 때문에.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요. 해봐요, 한 번. 저는 메롱도 귀여울 것 같아요. 메롱. 자, 메롱. 그러면 우리 이제 숲으로 보내줄게요. 네. 한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딱 가운데 네. 앉아가지고 도착해서 도착했어. 너무 잘 영위하고 있어. 메롱 메롱 이거 한번 해줘요. 메롱이 너무 귀엽거든요. 뭐하노? 이번에는 고양이상을 한번 모델로 모시고 올까봐요. 유사베 아트 소속이고 네버랜드 이디. 이디 여기 보세요. 저 오늘 오기만 난다 그래가지고 카톡하고 왔어요. 아 뭐요? 오기 따라서. 뭐야 진짜. 대박. Ready? Are you ready? 팬더 갈까요? 네. 어, 팬더 돼요.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는 제공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와~ 우리 애기 어, 그림 그린다는 어떤 아, 맛있었어요. 포즈 쉐딩을 이렇게 깊고 진하게 하시다니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됐어요? 응. 완전 좋아요. 와, 고기 민아야. 크게. 와우, 프라이드. 한번 따보세요. 우와. 난리 났어요? 프라이드. 우와. 진짜 흐르는 것 같아. 여기 못 믿어요? 믿어요. 완전 믿어요. 여기 믿을게요. 네, 알겠어요. 박박해요, 빨리. 됐어. 그리고 파란색, 렛츠고. 파란색 갈게요. 렛츠고. 우마! 우마! 내가 도미 저 한 번 볼래요? 너무 좋아요. 저는 레버버가 귀여워서. 이 사람들이 안 웃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네, 이거 먼저 한번 칠 거예요. 아니, 마스크가 벌렁벌렁. 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팬더보다 심해요. 팬더랑 다른 과예요. 글리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메이크업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새치 같다고. 아. 저 고양이는 수염 되게 중요해요. 브러쉬의 양이 많은데. 오. 어? 선생님! 빈곳까지요? 고양이 깜짝 놀랐다. 믿으시죠, 우기? 어, 그럼요. 믿죠. 여기 입술만. 아, 입술? 입술까지 망쳐야 되나? 아니, 글리터. 글리터. 아, 글리터? 잠깐만. 아니, 우기 눈동자에 제가 미쳤는데. 뭐가 보이나요? 우기 눈이 너무 호수처럼 맑아가지고. 어, 괜찮네. 어머! 짜라자, 자, 짠! 어, 근데 괜찮아. 우와! 괜찮은 것 같아. 봤어요? 이거 네버버의 사랑이에요. 네버버요. 좀 아방가르드한 것 같아. 어, 근데 너무 귀여워. 아, 뭐예요? 너무 드셨어요. 왜 이렇게 진짜 사랑은 네. 진짜 빠진 죄가 아니야. 하트 뿅! 최종 미션이 남았어요. 본인도 가장 원하는 기린? 기장이죠. 저번에 네. 시즈로 보고 나서 평생의 사랑 못 끝내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무늬를 살린다. 그리고 네. 이런 컬러감. 맞아요. 을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린 한 적 있어요? 누구한테? 기린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네. 기린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분장해봐요. 기린색 쉐딩이에요. 약간 색깔 좀 있는. 맞아요. 거울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빠르다. 저는 이런 학습 능력을 이런 미용계에서는 못 봤어요. 콧대를 만들고 있어요. 원래 콧대보다 좀 넓게 표현을 합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어쩜 이런 미용계의 천재가 나타났을까? 아, 귀여워. 어? 어떡해. 이제 무늬를 일단 그릴 거예요. 약간 벽돌 무늬 느낌이잖아요. 거울 보고 해. No. 왜? 귀를 느끼셨어. 어떻게 그렸는지. 외국인이야? 외국인이구나. 대박 사건. 땀질?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요. 외국인 느낌이 나잖아요. 외국인 느낌이 나지. 근데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아. 네. 저 같지 않아요 지금. 정말 딸 사람 같아요. 누구 같아? 미녀. 영구 미녀. 오, 진짜 신기하다. 와우. 오, 너무 찬사인데? 너무 기분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얼굴이. 진짜? 미쳤어. 기린 표정 한번 지어봐요. 네. 기린. 오. 야. 잘한다. 이거 진짜 제가 잘한 거. 진짜 잘한다. 팬더가 인정했어. 팬더가 날 인정. 왜 좋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세팅이 돼야 분장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갈아입고 우리 네. 의상 입고 올게요. 네. 뭐하는 친구들 와봐요. 빨리 친구들. 메이크업을 잘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요? 우기. 또 어떤 큐브 직원에서 캐시랑 우리 캐시 관씨 제가 해드렸잖아요. 내 얼굴 아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이 메이크업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 깨지 않게 좀 뭔가 우아하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말할 때도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메이크업 받는 사람으로서 되게 편안하고 되게 받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은 뭐 제가 평가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되게 좋아하신다. 네. 아, 정말 오늘 길이만 배웠잖아요. 다른 것도 한번 배워서 멤버들을 해줄게요.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프로답게 정말 너무 멋지셨어요. 난 너무 틀에 박혀 있었구나. 왜 내가 여기까지 수업을 갈 생각을 못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작이거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해 뭐 하나요?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저는 너무 뿌듯하고 우기 씨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분장은 눈속임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운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메이크업에 대해서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응원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오, 달아, 달아. 뭐 하는 거야? 아니, 팬더 뭐야, 팬더. 다음에 또 봐요. 약속. 원더케이.